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한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으며 북한 김정은이가 휴전선에 장벽을 쌓는 충격적인 세 가지 이유, 평양에 50년 만에 이것 등장이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3년, 최악의 경제난과 최악의 식량난, 또한 에너지난과 이 외환난에 지금 북한 동포들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금 휴전선 일대에서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MDL, 군사분계선과 북한군 최전방 부대 철책선 사이에 장벽을 쌓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그 핵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반도판 베를린 장벽을 세울 모양입니다. 언론은 김정은의 반통일 정책에 따른 국경선 만들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해부터 주장해온 남북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의 연장선에서 이해가 됩니다. 북한 문제를 분석할 때는 정중앙에 수령제 보전이라는 코어를 설정한 뒤 그 둘레에 1차 동심원, 2차 동심원을 차례로 그려가면서 중요 순서대로 분석하는 것이 안전하고 덜 틀리는 방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충격적인 휴전선 장벽 건설의 핵심 이유 세 가지. 첫 번째는 북한군 전방 군인들의 탈출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방 연선 북한군이 군인 70만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 군인들에게 한국 괴뢰들이 대북 확성기를 틀든 말든 너희들은 도망가면 다 죽는다 라는 경고를 보내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자 어쨌든 자 두 번째는 대남 전략의 일환. 지난해부터 김정은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 교전국 관계를 현실에서 보여주고 북한 스스로 국경 개념을 설정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구체적인 국경 설정은 조만간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국경 설정이 그런데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북한의 당, 군, 내각, 각 관련 각종 법령, 규약과 대내외 정책 전반을 손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70여 년을 쌓아온 민족, 통일, 대남, 대외 관련 수많은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와 말씀, 각종 사적지와 조형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마도 당국자들이 골머리를 싸매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되는 간부들도 있을 것이고 내부 모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유 세 번째, 북한이 휴전선 장벽을 쌓는다는 뉴스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현 시기 최대 국제 뉴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푸틴의 방북. 푸틴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최대한 잠식한 상태에서 휴전 협정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매우 거셉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뭔가 평화 성과가 필요한 입장, 이런 상황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높이고 쌍방간 새로운 군사 거래를 시작하는 것은 바이든을 압박하고 국제사회의 시야를 동아시아로 옮기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김정은이 바로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1961년 소련 북한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등을 포괄하는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에 자동 군사 개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1990년 한, 소, 수교, 91년 소련 연방 해체를 거쳐 1996년 이 조약은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2000년 러시아, 북한은 자동 군사 개입을 빼고 경제, 과학기술, 문화 분야에 선린 우호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01년 9.11 테러, 2018년 미중 갈등,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신냉전이 고조됐습니다. 김정은은 작년 9월 이 보스 토치니에서 푸틴과 만나 첨단 미사일 기술을 얻고 탄약과 인력 등을 지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북한 군사 협력이 본격화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노동당 중앙 간부학교 준공식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를 걸고 맞은편에 마르크스 또한 레닌의 초상화를 걸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 초상화가 다시 등장한 것은 1974년 2월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 선언 이후 50년 만의 일입니다. 김정은이가 50년 만에 막스 레닌 초상화 이구까지 꺼내 든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1960년대에 내세운 주체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러시아와 사상적 연결성을 강조하려는 충격적인 의도입니다. 만약 이번 푸틴 김정은 회담에서 러시아 북한 군사 협력을 담은 새로운 조약이 나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의 공동 성명이 나온다면 실제 국제관계 현실과는 달리 마치 러시아 북한 관계가 6.25 전쟁 전 스탈린 김일성 시기로 되돌아가는 모양새처럼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연출은 김정은과 노동당 조직 지도부 선전선동부가 원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국내외 언론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북한 당국은 정전협정 무효선언 같은 대남 대미용 선전수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무효선언을 한다면 적대적 교전국 관계가 곧 현실화 될 것처럼 오인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전쟁 도발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선 할 일은 휴전선 장벽에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장벽 위에 어떤 무기를 설치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정보 자유화를 위해 민관이 최대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세계사적 전환기이자 남북관계도 대전환기에 들어섰습니다. 자, 저의 소식통이 보내온 소식은 뭐냐?
이분이 쓰신 칼럼하고 좀 비슷한데, 첫 번째는 우선 남한으로 귀순을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첫 번째는 그냥 국경이다, 이제는. 국경. 군사 분계선이 아니라 두 나라의 국가의 국경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김정은의 쇼고, 또 핵심은 대북 방송에 대한 저항. 지금 이분도 언뜻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북한이 이 장벽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자재, 많이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장벽을 좀 쌓아놓고 중화기들을 대대적으로 그 밑에다가 놓고, 지금은 중화기가 좀 2차, 2제대로 뒤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앞으로 빼기 위한 이 김정은의 전략.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분의 소식은 뭐냐? 대북 전단에 또 대북 방송에 김정은 정권이 겁먹어서 쇼하고 있는 거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